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2020년 QCY에서 엄청난 물량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쏟아냈습니다. T5 SE로는 인상적인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QCY의 과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쯤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QCY T12입니다. QCY에서 최근에 출시한 무선 이어폰인데요. 신제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이 제품은 뭐랄까요? 디자인과 기능을 단순화한 저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케이스가 상당히 콤팩트합니다. 뚜껑이 없는 형태라 크기가 더욱 작아 보이는데요. 디자인은 아주 깔끔한 느낌이지만 케이스에 이물질과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낄 것 같습니다. 흰색이라 더 잘 보이겠죠? 이어폰은 아주 오랜만에 보는 오픈형이네요. 요즘은 노이즈 감소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 커널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건 차별화일까요? 아니면 그냥 실험을 해보는 걸까요? 오픈형은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데요. 귀로 직접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운드가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단점은 외부의 소음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건데요. 음악과 외부의 소리가 섞이기 때문에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 아니라면 사운드가 좋은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어폰에 13mm 드라이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HT01의 드라이버가 7mm인 걸 생각하면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동판이 커졌으니 당연히 소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이어폰의 드라이버가 작은 이유는 드라이버가 커지면 이어폰도 함께 커져서 귀에 꽂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인데요. T12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좋은 사운드에 외부의 소음도 크게 들린다는 건데요. 드라이버가 13mm? 우와 대박! 이러다가 실제 사용을 해보고 완전 실망을 하는 거죠. 다른 특징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1 칩이 들어있고 케이스에 38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이어폰을 계속 충전하면 최대 2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 기능은 아쉽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가형 제품이라 그런지 무선 충전은 쏙 빼버렸네요.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서 뺐을 때 자동으로 플레이가 멈추는 스마트 센서 기능도 없습니다. 최근 QCY에서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어폰 상태 창이 바로 뜨는 팝업 윈도우를 제공하는데요. 설명을 보면 이 제품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앱을 아무리 살펴봐도 T12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어를 중국어로 바꾸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국어로 바꿔도 해당 제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켜둔 상태에서 이어폰을 케이스에서 빼면 메인 화면에 팝업 창이 뜨면서 이어폰이 핸드폰과 연결됩니다. QCY 앱을 실행해보면 T12 제품이 연결됐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앱 설정 메뉴들이 모두 중국어로 표시가 되는데요. 메뉴 설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파파고 같은 번역기 앱에서 이미지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앱에서는 왼쪽 오른쪽 두 번 터치와 세 번 터치 기능을 변경할 수 있고 이퀄라이즈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어폰 찾기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어폰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이어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외부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하단 메뉴에서는 이어폰 리셋과 연결 기록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기존에 출시된 QCY 무선 이어폰과 동일합니다. 오른쪽 왼쪽 아무 곳이나 두 번 터치하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오른쪽 이어폰을 2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음 곡 재생, 왼쪽 이어폰을 2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전 곡이 재생됩니다.
3번 연속 터치는 연속으로 누르는 게 쉽지 않아서 오류가 자주 나는데요. 오른쪽 이어폰을 3번 연속 터치하면 게임 모드가 실행되고 왼쪽을 3번 연속 터치하면 음성 도우미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게임 모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반 게임에서는 딜레이를 거의 느낄 수 없지만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의 게임에서는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총을 맞은 다음에 총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통화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거는 문제는 없는데 음질감이 조금 이게 좀 아까 전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약간 울리는 느낌이 더 있어? 조금 웅웅거리는 느낌? 근데 뭐 알겠어. 통화하는 데는 큰 이상 없네. 통화 품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들을 만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야외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 외부 소음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용한 곳이 아니라면 통화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왼쪽 오른쪽 아무 곳이나 두 번 연속 터치를 하면 통화 또는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고요.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오른쪽 왼쪽 아무 곳이나 기계 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로 전화가 받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수신 거절은 핸드폰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폰을 5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빨간불이 2초간 켜지면서 이어폰이 꺼지게 되는데요. 이어폰을 하나만 사용하고 싶다면 이어폰을 모두 끈 상태에서 한쪽만 켜고 핸드폰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어폰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에러가 있다면 공장 초기화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어폰을 케이스에 꽂은 상태에서 10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빨간불과 초록불이 3번 깜빡이면서 공장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공장 초기화를 해도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건 불량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가능한 빨리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QCYT12는 무슨 이유로 출시를 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형 드라이브를 사용한 걸 보면 사운드 특화를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어폰이 너무 오픈형이라 외부 노이즈가 아주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특징을 억지로 찾자면 그냥 저렴하게 출시한 저가형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원 후반대 가격에 이 정도 이어폰이면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라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다른 제품을 선택할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자꾸 예쁜데 디자인만 좋으면 뭐하냐고. 외부 소음이 그대로 다 들리는데 소음은 해결하고 나왔어야지.